주말 사이 완주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재발화를 거듭하면서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바짝 마른 낙엽이 불쏘시개가 되면서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. 최악의 가뭄과 건조한 날씨 탓에 겨울을 앞둔 산 곳곳이 메말라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. 김하연 기자입니다. 시뻘건 불길이 야산 능선을 타고 길게 이어집니다. 헬기가 뿌연 연기 속을 오가며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대지만 불길은 쉬이 사그러들지 않습니다. 지난 25일 저녁 7시쯤 완주 운주면 구제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약 40시간 만인 어제 오전 대부분 진화됐다가 오늘 새벽 다시 재발화했습니다. 땅속에 숨어있던 불씨가 되살아나기를 반복하면서 나흘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. 낙엽층이 두껍고 또 침엽수림이 두꺼워가지고 이 불에 잔불이 숨어있어요. 완전히 제거를 했는데도 잔불이 숨어서 다시 이게 발화가 지금 되거든요. 연일 산불과 사투를 벌여온 대규모 인력과 장비들도 오늘 다시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. 불이 난 곳이 민가와 떨어져 있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3.2헥타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. 유례 없는 가뭄 속에 땅 위의 낙엽들은 이렇게 손을 대면 금방 바스러질 정도로 메말라 있습니다. 낙엽층의 두께도 10cm 이상으로 워낙 두터워서 그야말로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도내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70% 수준. 정읍과 남원 등 6개 시군은 이미 기상 가뭄 단계로 들어갔습니다. 약한 기상 가뭄은 최근 6개월간의 누적 강수량으로 발표가 되는데 평년 대비 65% 이하일 때 약한 기상 가뭄에 해당되고 현재 정읍, 남원, 임실, 순창, 구창, 진안이 약한 기상 가뭄에 해당됩니다. 당장 초겨울부터 가뭄 지역이 더 확대되고 산불도 더 자주, 더 큰 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전라북도는 다음 달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각 시군 및 읍면동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. 또 산불의 70%가량이 입산자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내장산과 모악산 등의 8만여 헥타르를 입산 통제하고 주요 등산로 84개 노선도 폐쇄했습니다.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.